들어오시지? 이거 다수님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와야 돼요. 떨린단 말이에요. 뭐요? 떨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고. 그럼 전화하면 떨립니까? 네, 저 아무 말도 안할 거예요. 뭐래요? 방송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세요. 아니, 진짜 동물이 한 마리도 없네. 어떻게 이러지? 그러면 빨리 광물 캐세요. 광물로 돈 되나? 그러면은, 예두님, 맞다, 뭐냐. 네? 그거 안 했네. 뭐요? 농사 거기. 아, 안짐 캤네, 캐러 그거. 갈게요. 아이구머니나 세상에나. 농사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농사를 안 하고 나왔네. 그리고 예두님, 네? 광물 캐시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네. 아, 디가 없어서 캐기 좀 그래요. 여기 디그다그 있던데. 디그다그라뇨. 아, 닭들이요, 닭들이요. 아, 이분 좀 싫은데? 제 이거 마법 막 가져가세요. 개명하지 마세요. 제 마법님, 제가 만든 제 새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뭐야? 돼지 두 마리가 끝이야? 아니, 이렇게 해서 돈못 벌겠는데? 오, 잠깐만, 여기 이런데 동물 많이 나와, 이런데. 저는 이제 땅은 저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제자 육성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오, 좋다. 근데 저는 이제 마법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무님 레벨업 하셔야죠. 왜요? 원무님이 우리 마법 만들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벨 22 찍으면 초록 스킬 포인트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더센 마법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티라를 한개 더. 아, 그래서 죽을똥살똥 동물을 그냥 막 잡아라. 네. 내가 잡는 거 아니다. 네? 내가 잡는 거 아니니까 너가 다 아, 잡아라. 아니 저는 창고 정리하죠. 아, 이거 하실래요? 아니요? 어머님 계속 그거 디그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레벨업하게. 비구요? 네, 닥트리오. 그럼 가지러 나가야 되잖아. 야생 끝나고 다 다시. 야생이 왜 끝나요? 아, 이거 독전쟁 아니지? 아. 할 말이 이렇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덕전쟁 돈 얼만데요? 아, 그럼 비밀이죠. 아, 이거 올라갈 때쯤에 끝났겠다. 그니까요. 지금 70만 더. 70만 덕? 70만 덕? 네. 네. 지금 왜요? 70만 덕? 네. 와, 나 그때 6천 덕이었었는데. 아니, 안 자요? 자죠? 얼마나 돼요? 한 3시간? 3시간? 네. 3시간 자고 그거 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네. 헐. 아니, 너무 재밌어요. 대단하시네요. 저기 나무 있다. 에센스 나무. 그 던전 같은 거요? 예. 털렸을까요? 제좀 지금 꽤 멀리 나오긴 했는데, 야, 한번 털렸네. 들어가 봐요. 아. 털렸어. 이분들이 이제 제자가 뽑히니까 네. 전화가 안 오네. 다들 바쁘셔서 제자 챙기느라.
창고 정리 어느 정도 됐어요? 어제 한 상자 남았어요. 한 상자? 네. 빠르시네. 근데 이게 예. 뭐랄까요? 아, 아니 다 됐네? 왜? 정리 다 됐어요. 정리 다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 하고 이제 농사하시고 네. 농사 세팅 다시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물 캐세요. 네. 이거 다이어 곡괭이 만들어도 돼요? 아니요. 왜요? 제 건데요. 네. 저 왜 초대했어요? 아, 네. 자, 다주님. 네네. 그 여기 계신 네네. 예디두님이 아, 네. 에디두님. 네. 팬이시라고. 어머, 안녕하세요. 예두님. 왜 말을 안 하시죠? 안녕하세요, 예두님.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 들리니? 야, 이렇게 떨려하네. 야. 아, 어머님 어때요? 옴스타 아니세요, 옴스타? 맞아요. 오, 아유, 자기 제작팀 뽑으셨네. 약간 얍시. 아, 아닙니다. 아,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준이 이렇게 까시네. 아니. 여기서 이제 좀, 금이 가는데? 아, 아닌데요? 아니, 장난친 거죠. 아, 장난이죠? 네. 네네. 아, 두 분, 뭐, 잘하고 계세요? 아니, 예두님한테 물어보세요. 아, 왜요? 예두님이, 아유, 그냥 말도 못해. 아, 왜요? 아유, 왜요? 지금 옷 꼬라지가 어쩐지 알아요? 옷 꼬라지가? 옷 꼬라지요? 옷 꼬라지가 좀 다주님 옷이에요, 다주님 옷. 아니, 내 유튜브 화면인데? 다주님 홍보를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안 찍을 수도 없고, 제잔데. 어? 야, 빼박이야. 아니, 그 옷이 그렇게 요즘 유행한다는데 또 입으셨네, 또. 야, 아, 감사합니다. 처음에 다주님인 줄 알았잖아. 야, 교묘해. 아니, 그래서 싫으세요?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단하다고요, 대단.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저 저번에 삼식이요 한다고 하셔가지고 만화포션 달라는 것도 안 주고 막 그랬었는데 아, 많이 서운합니다. 아니 왜 제가 뭐 다주님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아 어떻게 제 멜빵이 별로 극혐이세요? 아니요 어머님의 유튜브를 더럽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오라. 그쵸? 네네. 그 그냥 예두님이 그냥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요? 팬미팅처럼 네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그 스텝 정보 안 오세요? 가요. 아, 그때 포옹 한번 합시다. 야, 이분이 나랑 얘기할 때도 단 한 번 떨지 않았던 분인데, 야, 이걸 이렇게 떠네. 너무 떨려요. 그래요, 많이 떠세요. 많이 떠세요, 네. 저는 그냥 광활한 들판에 그냥 뛰 다니랍니다 지금. 어머니 생명의 광산 가격 보셨어요? 얼마인데요? 오늘 되게 싸요. 얼마? 오늘 29,000원. 아, 안 돼. 왜요? 제작품 봐야 돼. 아 근데 저번에 60,000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 오늘 돈 벌어가지고 그거 네. 좀 많이 좀 뽑아놓으려고요. 아니 돈을 어떻게 보신데? 저요? 네. 저 그 고기 팔아서요. 아니 동물이 있어요? 야생에요? 아 네. 가끔 있어요. 아니 없는디? 있는디? 아니 없는디 지금?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있어요. 잘 다녀보세요. 그리고 그 좀 약간 상금 마법 중에 좀 꿀 빨 수 네.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네. 가디언 나와가지고 초록 구슬이나 빨간 구슬 나오면 올릴 수 있는 게 있대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꿀 빨아서 돈 많이 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제자분이. 네. 근데 그 가디언이 어디 있어요? 공지 나오겠죠? 공지 때리지 않을까요? 아. 시간마다 나온다고 아까 말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빨리 때려줬으면 좋겠네요. 아. 혹시 만약에 때린다면 어머님 먼저 잡으세요. 전 천천히 잡을게요.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저요. 아유 그래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혹시 그 잡으시면 나중에 연락 좀 주세요. 아 네 그럼요. 아 우리 예두님 화이팅 하세요. 야 우리 예두님이네 아, 벌써. 아 네 어머님 네 예두님 화이팅 하세요. 야 우리 예두님. 아니 이게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입버릇. 야 스파이가 내가 스파이를 뽑았네. 아닙니다 어머님. 예두님 일부러 막 다주님 만나면 져주는 거 아니죠 예두님. 아유 아닙니다. 제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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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두님. 네. 예두님? 네. 좋으신가요? 네. 저 광산 갈게요. 네. 가든가 말든가.
좋네요. 뭐가요? 아니, 이렇게 오모님이랑 같이 마법 학교하는. 와, 거짓말하니까 이제 말을 잊지 못하네. 야, 거짓말이 이게 너무 티나잖아.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아, 말하지 마요? 아니. 할 말이 없다. 광물 캐세요. 네. 야, 동물 진짜 드럽게 안 나온다. 와. 야, 진짜 이거 너무했다. 다주님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벌었지? 다주님이 다 잡으신 거 아닌가? 그런가? 내가 지금 다주님이 밟은 그 루트를 그대로 밟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야, 거짓말 같겠는데, 진짜? 아, 진짜 한 마리도 없잖아. 아니, 약 탈거 왜 줬어? 그리고 그 광물 캐시러 가실 때꽃 캐세요, 꽃. 네. 꽃이 중요하신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예. 꽃이 왜요? 만들 때 필요한데. 그렇군요. 네, 룸 만들 때도 필요하고. 왜 중요하게요? 꽃이요? 예. 룸 만들 때 필요하니까. 또요. 포션. 또. 예쁘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드립 수준이. 알겠어요. 캐치했습니다. 예두님 드립 수준. 네, 캐치했어요. 그래도 원마님보다 나빠. 뭐가요? 제가 낫죠. 훨씬 낫죠. 제 드립 장난 아닙니다. 꽃이 왜 중요하죠? 꽃이요? 랄랄루루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옷은 마법 학교에 없어져서는 안될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죠. 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야, 이제 지금 뭐 야. 하고 계세요? 저 돼지 잡는데요? 뭐 많이 있어요? 아, 네, 한 마리요. 여기 잠깐만. 여기 안턴거 같아. 던전 아, 나 같은 거? 죽어! 나 죽어! 안 돼요. 죽으셨나? 에이, 설마. 안 죽었어요. 그쵸? 예. 네. 그, 집에 있을 때 뭐 하라 그랬죠? 저요? 아니, 저, 한번 창고 정리 한번 하러 와야겠어요, 집에. 원무님이 창고 정리를요? 아니, 창고 정리 예두님이 하신 거 봐야 되겠어요. 제가 왔어요, 집에. 그거 닥트류 챙기세요. 네, 지금 왔어요. 와, 정리, 와, 야. 어때요? 이거요? 왜요? 정리가. 아, 이게 뭐지? 아, 잘했잖아요. 아, 이게 뭐지?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이게. 아. 다시 시켜야겠다. 다른 분 시켜야겠다. 괜찮아요? 네, 엄마님이 하세요. 예? 엄마님이 하세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오, 잘했네. 야. 됐어요. 아, 진짜 잘했어요. 아, 됐어요. 야, 진짜 잘했다. 기분 상했어. 야, 진짜. 와, 난 정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야, 저 레벨 8이에요. 벌써요? 네. 대단하신데? 짱이죠? 예. 뭐야. 버려, 이거, 2번. 닥터리 어딨죠? 여기 있나? 모르겠어요. 찾았어요. 그다음에, 야생 가야지, 다시. 저희 제자, 나머지 제자분들, 그, 테스트 되기 전에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뽑을 수 있잖아요. 네. 아, 나왜 걸어가니? 이게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지? 3만 원인가? 예, 네, 인당 3만 원이니까 3명 뽑았으니까 9만 원. 9만 원.
지금 돈이 7,000원. 어? 기술의 구슬. 에? 기술의 구슬 찾았다. 파란색. 어떻게 해요? 폐광. 상자.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신나게 바를 수가 있나? 어 신났는데 그게 신난 거예요? 난 쓰레기인 줄 알았잖아 처음에 듣고. 비술의 구슬 뭐지? 비술의 구슬? 아니 근데 감정이 별로 없으시네. 별로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찾았어요. 기뻐해주세요. 와 진짜 억지다. 아, 아 디그 초록색이었으면 좋은데. 아 이거 디그 쓰니까 좀, 아, 좀 그렇다. 왜요? 원래 날리는 것만 쓰다가 디그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아, 쓰려니까 아. 맛이 안 나네. 와 근데 마나 진짜 안 든다. 라이티라도 엄청 좋네요. 라이티라요? 그러니까 그걸 네. 그걸 왜 제가 이제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영혼이 없으셔? 뭐야 이거 버려. 예드님. 아 거미줄 많다. 어이구 네? 열등님한테 전화네. 갔다 올게요. 네. 예. 예? 전화. 저 왜 그 왜 그러시죠? 전화를 언제 한 건데 그걸? 아이 제가 제자도 받고 이런 오늘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저희. 저도 봐봤는데 그 와중에 짬을 내서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제가 그 스카이프 오류가 떠갖고 밑에다 내려놔가지고 아이 그래서 못 봤지. 근데 내가 지금 전화가 네. 지금 밀린 게 다섯 통인데 내가 온무님한테 먼저 해서 온무님한테 야. 아유 내가 참 뭐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온무님 소중하게 여기는 나 나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뭔 일이에요? 아니 뭔 일이 아니고 아까 뭐 책 저한테 책 도둑이라고. 아아아 맞다 맞다 아까 그거 그때구나 그때 아니, 그때가 제일 정신없어. 아니 내가 쓴 책을 예, 드셔가지고 안 주시더라고. 바빠 죽겠는데. 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잠깐 예, 가열질 성격이 나왔나 봐. 아 그때 제가 저도 내가 나빠 내가 나빠. 저도 제자를 뽑는 중요서가지고. 인터넷이 오늘 안 좋으신가 보다. 혼자 방송하셔야겠다. 저요? 여보세요? 왜 그래요? 아유 어쩜 좋아. 혼자 녹화하셔야겠다. 오늘 왜, 애들 왜? 다 전 안 받아주겠다. 왜? 왜요 왜? 자꾸 목소리가 끊겨. 저요? 다시 끊겨 다시. 아유 우리 엄마님 이거 유튜브 잘 되는 거 끝나겠네 이거. 여보세요. 오 안 끊겨요. 안 끊겨요? 예. 아 다행이다 이거. 아니 나 인터넷 나 끊겨 그 튕겼었잖아. 어 그래 그래가지고 그 고치려고 안달님 다 써가지고 나, 어떻게 고쳐잖아 맥가이버처럼. 나 땀 한 바가지 흘렸잖아. 독하잖아 독하잖아. 나 어떻게든 마법 학교 해보려고 내가 진짜 땀 한 바가지 흘려가면서. 제자는 뽑으셨고? 제자 지금 한 명은 있고. 세 명을 더 테스트 보고 있지. 아 테스트 보고 있고. 네. 아 그러면 한 명 그래도 테스트 다 끝났나 보네. 아 그럼 그럼. 아 얘가 그래도 열심히 했나 보네. 제가 이제 그 창고 정리 시켰는데 아, 일하는 뽐새가 잘못 뽑은 것 같아. 아 우리 애들은 기똥차. 아 기똥차. 아이고 아, 아니 유니폼 그 다 맞췄다는데. 아 이쁘더라. 아닌데. 아니 근데 우리 팀은 한 명 그 제자 있잖아 그 지금 들어오네. 야 다주님 옷을 입고 있네. 덕천제가 나왔나봐. 그러니까 내 말이. 덕천제. 그래, 내가 야생 나왔다니까. 내가 야생 나와서 지금 집을 못 간다니까. 그럼 시간 다 되면 오래. 뭔 시간이냐니까 이거 덕천쟁 아니지 이러고 있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이동찬에 그런 애들이 그래도 돈은 잘 벌어와. 돈은 잘 벌어. 아 그래도 지금은 내가 광질 보냈지. 어 돈은 잘 잘했네. 광질 보냈어. 돈 잘 보냈어. 이제 광질 보는 거 이제 하는 거 보고 아 이것도 시원치 않다 그러면 나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아. 어 그거야. 그거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겠네. 아 진짜 바꿀 수 있어요? 제자는 무조건 바꿀 수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제자 네. 바꾸면 마법 레벨이 초기화 되잖아. 아이고 끝까지 들어가야겠네. 아 지금 그 어?
독전쟁 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애가 네. 약간 지금 헷갈리는 거니까. 아니 다주님네 팀인데 와, 하루에 3시간씩 잠을 잔다네. 그래도 다준의 애가 두 명이나 들어왔어. 어머나. 덕전쟁이 애들 몇 명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거. 우리 애가 덕기 70만 덕이래. 70만 덕이 있다고? 내가 5만 덕인데. 아니 진짜 덕전쟁만 하나 봐. 아니 이거 돈으로 안 바꿔줘 덕. 그래? 돈은 안 바꿔줘. 얘들아 건강 차리면서 애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도. 일단 알았고. 네. 나 뭐 부탁이 있는데. 아, 또 있어. 아니 뭐가 있어. 나 오늘 처음 말한 건데. 아니 자꾸 저번 회차부터 훅 들어오네. 아니 뭐. 아니 일상 얘기 좀 하다 해야지. 아, 내가 바로 또 하면 정 없잖아. 맞지? 아, 그렇긴 한데. 아. 그. 야. 약탈검. 아 약탈검 내가 쓰고 있는데. 아 지금? 아 돈 벌라고. 동물 잡아야 돼서. 언제까지 쓸 거야? 아 근데 지금 동물이 없네. 그럼 뭐 그냥 딴 거 해. 아니 그럼 딴 거 하기 싫은데. 이거 초록 구슬 하려면 그거 퀘스트 깼어? 아 퀘스트. 그래. 퀘스트 뭔데? 그거 퀘스트 초록 구슬 주잖아. 아니 퀘스트. 응. 뭐가 했어요? 나야 하고 있지 지금. 아 뭐가 저래 뭐? 그 초록 구슬 받으려고. 응. 다이아 두고 해야 되고 에메랄드 두고 해야 되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이고 그럼 해야지 뭐. 못하고. 아 그러면은 그 섬세한 고객이 있나? 아 있지 아 그 내구도 그 똥인 그 어 있지. 아이고, 아직도 있지. 근데 오래 써. 아 오래 써. 아 근데 나 이번에 못 쓰겠네. 그거 부러질 것 같아 이제. 아니야 부러질 때까지 써. 부러질 때까지 써. 아 그러면 교환을 한번 할까 또? 어 그래 그럼 교환 한번 해.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래 9번으로 와. 9번으로 와. 그 약탈권 가지고. 어 약탈권 나 항상 지니고 있지 약탈권. 어, 그래 가야겠네 이거 내도. 어디 계시지? 왔지. 야 이거 인챈트도 있네. 아니 뭐 그럼 한번 쓰고 싶은 말해. 나 죽어서 없어. 없어. 나 대전 져서 경험치 40만 나도 나가고. 없어 나도 없어. 아니 이거 기숙사 수리 안 했나? 아이고 꽉 찼네 기숙사가. 아유 우리 애들 좀 바빠. 아유 아유 그래 아유 인사성 박네. 어 인사성도 바르고 애들이 괜찮아. 어 얘는 물이네. 어 물이야. 얘 너 삼식이 꼭 잡아야 된다. 내가 응원한다. 어 여기 아우 아직 한참 쓸만하네 이거. 한참 쓸만해. 어. 우리 아이고 또 만났네. 그러면 내가 또 케올이다. 아유 케올 어, 내가 네. 또 알차게 해주니까. 아 내가 케오고 이제 또 반띵 합시다. 어 그래 오케이 어. 갑니다. 예. 예두님. 네. 저 왔어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양띵님한테 섬세한 곡괭이 빌렸거든요. 네. 다이아 곡괭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아, 왜 안 만들었어요? 아, 만들지 말렴이요. 아 그럼 진짜 만들면 어떡해요?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곡괭이 쓰고 있다고. 네. 그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쓰세요. 아싸. 그리고 이거 캐오세요. 다이아 깐만큼. 네. 이거 넣어놓을 테니까 제가 섬세한 곡괭이를 빌렸습니다. 그 퀘스트 깨 그 초록 구슬 준대요. 퀘스트 깨면 어? 일일 퀘스트요? 네. 빨리 하러 가세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하고 이거 뭐야 에메랄드 캐면은 네 반딩하기로 했어요. 오 섬세한이고 거기 양띵님이 이제 또 행운이 있지 않습니까. 와 부럽다. 아 근데 감정이 많이 없으시네. 네? 감정이 많이 없으셔. 아닌데요. 일정한 톤 아닙니까 너무? 감정이 메말랐나봐요. 네 많이요. 네 익스트림 힐을 찾아야겠다. 네. 아. 아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찾으려고 했는데. 익스트림 힐이요? 네. 그래요. 아니 네? 그럼 같이 갈래요? 그냥? 어? 그럴래요? 네,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집에 가서 다이아 갖고 오세요. 저 네. 지금 광산 입구 앞이거든요? 오고 계세요? 잠시만요. 와 상자 정리 잘했다. 언제 오세요?
어! 아니구나. 어, 왜요? 아, 떡비님 합류하셨길래 오신 줄 알았어. 예둔이 언제 와요? 어, 지금 가요. 지금 가요. 가야 그 곡괭이 뭐세요? 네네네. 아유, 여기 시간이 아깝다. 아,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이제 다 왔어. 다. 어, 다준입니다. 아, 아니네. 아. 가요. 아이고, 빨리 가요. 일부러 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선생 팬에. 익스트림 어딘지 아세요? 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익스트림? 아니요. 그냥 같이 가려고요. 같이 가면은 이제 에메랄드나 다이아 찾으면은 네. 저를 부르세요. 제가 섬세한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켜면 되니까. 그리고 라이티라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옆에 붙어 계세요. 밝게. 인간 횃불? 네. 횃불이 아까우니까. 네. 그리고 마법 레벨 몇이에요? 9. 어우, 꾸준하시네. 먹을 거 챙겨왔어요? 아니요. 제가 드시라고 감자 반띵 했는데. 아, 상자에 냅두고 왔네. 어? 아, 야, 여기 봐봐. 오. 야, 약탈검 두고 오니까. 꼭 이래, 꼭. 항상 챙기셔야죠. 아, 양갱님을 교환했어요. 아. 이건 뭐예요? 뭐요? 아, 이거 뭐지?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 어떤 사람이래? 할 짓이 드럽게 없나 보네. 와, 돼지 또 있어. 야. 와. 와, 진짜 찾았는데 드럽게 없더니. 야, 여기 또 있어. 야. 뭐야? 야, 또 있어. 야. 헐. 야, 이게 얼마야? 야, 또 있어. 그냥 나 잡으면 안 돼요? 약탈공으로 잡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잡으면 어떡해. 야, 안 잡겠죠? 양띠님이 잡을 거예요. 제가 약탈검 드렸거든요. 이쪽이 이쪽. 왜 이쪽이죠? 냄새가 납니다. 익스트림 냄새. 냄새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으시죠 지금 솔직히. 네. 제가 익스트림 찾는 거 보여드릴게요. 냄새로 냄새로만. 나오면 진짜 대박. 이쪽이에요 진짜. 냄새가 지금 강하게 짙게 나요. 짙게. 아닌데. 이쪽이죠. 와, 와, 돼지 또 있어. 야, 와. 돼지 또 있어. 와, 뭐야? 반대쪽으로 가셨나 봐요, 어머님이. 아니, 저 이쪽으로 갔는데 아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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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저기. 나와요? 아직 이쪽. 제가 딱 자, 여기다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